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시장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성 확대와 서방의 경제 제재, 거래 규제 등으로 러시아를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 시 투자 자금이 다른 나라로 분산되는데 한국에는 4조에서 8조 원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SCI는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해 러시아 주식시장의 접근성과 투자 가능성의 수준을 검토한 후 MSCI 러시아를 없애거나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거하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